미국 시장 시작 전에 저희에게 큰 가르침 주시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장우석 본부장님. 아,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원래 저희 방송 안 하셨을 때는 주로 뭐 하셨어요? 집에서 쉬는 거죠. 예, 네. 네, 아니 저도 술 안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술 안 먹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네, 원래 뭐 저희가 이런 얘기는 시간 아까워서 안 했는데 네. 좀 아까 그 정용재 그 매니저도 좀 했으니까 그냥 평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닮은꼴 연예인도 또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주병진 씨 매표 나왔거든요. 진짜요? 그건 너무 저기 좀 네. 과한데요 저한테? 그러면 네, 네. 안 과한 걸로 성지루 씨 7표 나왔습니다. 아, 하여간 뭐 고맙습니다. 예, 보시죠. 그건 좀 아니지. 아닌데 뭐, 하여간 누구든지 뭐 유명한 분 아닙니까 저보다는? 아, 그건 좋죠.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갖고 우리 팬분들이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그 그림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핀비지에 있는 네. 히트 맵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니까요. 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을수록 시가총액이 예, 큰 겁니다. 그 색깔이 반대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녹색이 좋은 겁니다. 미국은. 예, 붉은색이 안 좋은 거고요. 네. 근데 보시면 아마존도 소폭 마이너스, 구글도 올랐고요. 페이스 올랐고, 대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애플이 역시 꾸준하게 그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마감한 장 얘기죠? 예, 어제 겁니다. 예. 어제 거. 네. 어제 건데 이걸 제가 그냥 핀비지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장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리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이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이 금융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쪽 부분 이 가운데 아래쪽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이 여기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서 에너지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가 올라가고 네네. 나머지 종목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보시면 네. 딱 빅테크가 올라가는 날 금융하고 에너지만 보시면 이게 반대 흐름인지 딱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은 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갖고요.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별로. 예. 근데 안 좋은 소식도 얘기해 주셔야죠. 예, 근데 오늘 제가 이 준비하는 제 자료가 네. 여러분들이 밤에 지금 밤이죠. 미국 동부 시간 아침이지만 네. 이걸 굳이 가서 기사를 찾지 않아도 제가 다 준비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장이 빠지는 이유가 네. 이것도 빠졌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프랑스가 보니까 확진자 수가 1일 2,500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독일도 1,000명이 확진이 되면서 네. 4월 수준을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가 밑에 나오는데 네네네. 붉은색 표시죠. 네. 그 한 2, 3주 동안 다시 한번 폭증하고 있는 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좀 늘었던데요. 오늘 100명은 안 됐지만 뭐 80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네. 제 기억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늘어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요요. 예. 예, 뭐 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네. 특히 유럽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유럽이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악재를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아이치가 이게 중국판 넷플릭스입니다. 이 기업이. 네. 근데 이게 지금 회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분식 회계 같은 거 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 의혹을 누가 제기한 거예요?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인데요. 울프팩 리서치 예, 이런 회사들이 왜 제기하냐면 이런 애들이 공매도를 치는 애들입니다. 아... 자기들이 치면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EC에서 그 상황을 보고 SEC에 네. 뭔가 자료를 증빙 제출해야 됩니다. 받아본 다음에 네.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 바로 그 조사가 들어가는데 안 이상하면 들어갔습니다. 안 이상하면 안 이상하면 그냥 거부될 수 있죠. 그런 기사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이치는 예. 지금 2019년 매출이 22% 혹은 반절까지 지금 확대가 됐다, 부풀려졌다. 네네. 라고 제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지금 아이치가 장전에, 네. 어제 시간에서 나온 뉴스인데, 장전에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12%인데 아마 더 빠지고 있을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이 시간인데 700만 주가 실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 네네. 제가 이제 게시판을 봤는데, 난 아직까지 위신커피의 그 아직까지 예 트라우마가 안 회복이 안 됐는데 예, 또 한 번 터졌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요. 덩달아 빠지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요.
이 IG의 56%를 갖고 있는 바이두. 바이두. 모회사죠, 모회사. 그래서 딱 그 야후에 가서 보시면 네. 딱 그 심볼칸에 바이두하고 IG가 먼저 뜹니다. 지금 계속 거래가 워낙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게 찬물을 네. 좀 끼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이제 루신 커피는 네. 나왔거든요. 결과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이걸 했냐 했더니 1,500명의 고용을 해갖고요, 사람을. 네. 이 루신 커피 각각의 매장마다 사람을 배치합니다. 누가요? 이 울프팩 아니, 리서치가? 여기 공모를 쳤던 애들이. 네. 예, 워낙 많은 애들이 공모를 쳤는데 굉장히 그룹이 들어 다 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주변에 CCTV를 11,000시간을 다 확보한 다음에. 네. 영수증을 다 꺼내갖고 다 비교하는 거예요. 네. 어, 사람이 100명이 들어갔는데 네. 영수증은 1,000명이 찍혔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가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예, 그래서 느꼈으니까 그거를, 네, 그랬겠죠. 그렇죠. 그거를 네. SEC 자료를 주고 네. 그다음에 SEC가 조사가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회사가 통장 네.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왜 울프팩 리서치의 얘기가 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이 있을까 봐 상당히 좀 어떤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최근에 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뭐 짐 차로스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겉만 줍니다. 겉만. 알리바바 어떻게 믿어? 이런 거죠. 중국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데요. 네. 요즘에 공매도 치는 분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뭐 이미 지금 지난주부터 아, 지지난주부터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랫동안 예, 좀 목표 삼고 조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기만 하면 돈을 뭐 엄청 벌 수 있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시장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투명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트럼프라든지 뭐 행정부에서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폐지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SEC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다 일일이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SEC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밤에도 활동하면서 약점 찾고 잘못된 거 찾을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 돈이랑 네. 연결. 내 돈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두 가지 사건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건 이제 짧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네. 네. 무겁게 듣지 마시고. 2001년도에 엘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수십억 달러 부채 이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프 스킨스라는 분이 CEO였는데요. 24년이라고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이게 이 경제 분식회계였죠, 이것도. 예, 분식회계였죠. 네. 이게 그 경제 사범이 상당히 아주 무거운 선고를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월드컴 아실 겁니다. 통신회사. 네. 이것도 역시 110억 달러 정도 자산을 부풀려 갖고 지금 버니 에버스라는 분이 25년형을 또 받고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때는 직원이 3만 명이 해고가 됐고요. 네. 그때 개인분들이 손해가 약 220조 원. 야. 주식이 이제 상당히 폐지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는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사범에 대한 문제가 크고 아주 중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하면서 뭐 사실 이제 중국을 좀 비하하는 거죠. 폄하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분식회계 할 거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중국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루이신 커피가 문제가 일으킨 다음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또 하나의 기업 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G는 어디 상장돼 있습니까? 나스닥에? 나스닥이요. 나스닥에 IG, 상장해서 돈 벌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겠죠? 뭐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들의 주장이 네. 맞다면. 근데 만약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이제 공매도를 쳤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밝혀갖고 거기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안 갚아도 됩니까? 아, 주식 갚아야죠. 상장이 미국 주식은 네. 상장에 폐지가 되면 바로 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OTC라는 장외 종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돼요. 거기서 사서 갚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뭐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그 루신 커피 같은 경우에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몇 배, 뭐 몇십 배 버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네. 예.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뭐 꼭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어차피 안 되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상당 부분 시장에 휴지증이 좀 갑니다. 다른 건강한 다른 중국 기업들까지, 해외 기업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좀 바라면서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주요 뉴스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자, 지금 루이스 커피에 이어서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IH라는 IG, 회사의 예.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예, 세 번째는 추가 부양책이 지금 노동절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휴회가 되면서 아예 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추가라서 예, 지금 이제 보면 뭔가 합의점에 도달했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이 실업급여를 주에 600달러 주자 공화당은 낮춰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조 달러 이상을 하지 않을 거면 나랑 얘기하지도 말자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뒤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3주째 네. 희망고문을 쭉 했거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써먹었는데 네. 당분간은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음 달이 9월이니까요. 8월 달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실망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에픽게임즈에 대해서 네. 지금 텐센트가 스테이크가 40%인데 이 스테이크가 고기가 아니니까요. 이 지분율입니다. 지분율. 죄송합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밤에 혹시 스테이크 갑자기 막 배고프실까봐. 고기는 이제 스테이크라고 하면 되고요. 아, 스테이크요? 그건 이제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예. 고기는 써먹는 건 스테이크. 예. 그래서 영식 주식.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을 고수했는데 장호석 본부장님 하니까 그래도 다 먹히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다들 웃어주시네요. 아, 네. 아니, 스테이크. 아니, 와, 그. 좀 스테키라고 했어 발음을 했어야 되나요? 더 웃긴가요? 아, 아닙니다. 아, 그냥 좀 네. 웃기려고 하세요. 아니, 웃기 아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인앱에 대해서 애플이 지금 네. 아마 유튜브 똑같습니다. 유튜브도 30%를 뛰어가잖아요, 걔네들이. 네. 네. 근데 여기도 뛰어가다 보니까 에픽 게임즈가 지금 작년에 항상 핫했던 게임인데요. 이게 처음에 무료로 해갖고 지금 보시게 되면 30일 동안 240만회가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애플에 준 수익이 12억 달러래요. 네. 에픽 게임즈 하나에서 지금까지 아, 게임 하나로 추정 예 추정하고 있는 거죠. 애플은 그냥 거기에 올려 애플 앱스토어에 올려준 거 하나로 예, 그렇죠. 12억 달러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는 12억 달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긴 예, 그, 여기 아니면 예, 플랫폼이잖아요. 예. 네. 제가 첫 방송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오기 전에 저하고 네. 나온 다음에 저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아, 뭐 그렇게 저 인정하지 않으시네. 아니 그 뭐 근데 아, 워낙 훌륭하시니까. 예, 여기 와서 뭔가 네. 커졌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지불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조금씩 돈을 많이 벌면 네.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오는 약간의 뭐랄까 좀 억울하기도 하겠죠. 예,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에픽게임즈가 이런 결정 내린 건 좀 잘못됐다. 예, 이건 그 애플을 고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인앱 자체 인앱으로 결제해 버리면 네. 애플의 그 자격이 정지돼서 아예 퇴출당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앱을 통해서 예, 애플 앱을 통해서 통해서 돈을 예. 받고 그래야 애플 예. 앱이 30%든 몇 퍼센트 그렇죠. 떼고 그렇죠. 줄 텐데 그렇죠. 저희 그냥 공짜 앱이에요 한 후에 몰래 그 안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네. 오히려 할인하는 할인을 더해갖고 자체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는 하여간 그런데 텐센트가 지금 4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네.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애플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 올라가요? 네, 작년에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인앱에 대해서 네. 저희도 유튜브를 쓰고 있지만 그 판을 이용한다고 저는 그냥 기꺼이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쪽 편을 드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이다. 네, 다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거 했는데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아니죠. 1조 원 정도가 나가니까 네. 아까운 거죠. 1조 원이 얼마입니까? 1조 원이 1조 원이죠. 얼마예요? 1조 5천억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금방 계산했더니 1조 5천억, 네. 1조 5천억이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수백 달러니까 그걸 좀 아끼면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S&P 500이 3,373인데요. 딱 20 남았거든요. 20. 예, 20포인트 3,373인데 삼성 93이 정고점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계속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모르죠 오늘도 원래 금요일 장이 보통 좀 안 좋거든요. 네. 예, 이제 좀 뭔가 좀 처분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하고요. 제가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애플이 지금 2조 달러 갖고 왔다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애플이 2조 달러 가려고 그러면 주가가 얼마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467달러입니다. 467달러. 예, 예. 그거 넘어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조 달러 회사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얼마쯤 해요? 400한
60달러. 64? 64. 예, 360. 3달러 남았네요? 예, 3달러 남았습니다. 3달러. 예, 3달러. 예, 그 광고에서 4달러인데 3달러. 예, 3달러 남았고요. 아, 3달러. 하여간 오늘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 별로 이렇게 좀 희망에 있는 뉴스가 아니고 약간 무거운 뉴스들. 네.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날 또 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조 달러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상승에 뭐 이게 되기도 합니까? 예를 들면 2조 달러라는 그 숫자 자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나요?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그냥 뭐 상징적인 거죠. 아, 예. 2조 달러다? 예, 뭐 2조 예. 뭐 그게 깨졌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기사 쓸 때는 하는 거고요. 절대 뭐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크게 중요한 건 네, 아니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근데 거기 실적 있잖아요. 실적. 네. 실적을 체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네, 실적이라고 하나. 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일단 오늘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종목이 쭉 움직이는데 뭐 알겠죠? 애플과 알파벳은 왜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에픽게임즈가 지금 구글로부터 퇴출 당했거든요. 구글에서 예, 퇴출. 구글도 똑같이 인앱에 대해서 또 관계를 두면서 예, 그렇게 결제하다 보니까 네. 인앱 저 구글도 그 정책이 있거든요. 거기 내보내는 모습. 네, 동시에 네, 네. 지금 고소를 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애플 뉴스가 메뉴에 있고요. 여기 바이두가 나와요. 요 바이두. 바이두가 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치의 56.2%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면 SEC에 지금 아마 정식으로 제기가 돼갖고 네. 오늘부터 조사가 들어가면 조만간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짧은 뉴스 나왔는데요. 네.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에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투자액은 올린 거죠.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 근데 보시면 언더웨이트라고 해서 이건 약간의 비중 축소고요. 네. 이퀄웨이트는 중립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보다가 그러니까 중간 정도 올린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앱 테슬라 같은 경우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중요한 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오늘 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오토존이 여러분들 오토존이 자동차 부품업체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안 되니까 부품도 안 될 것 같아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부품은 잘 됩니다. 차를 사지 않는 것 뿐이지. 부품이 잘 돼요? 차를 사지는 않지만 네. 다 고쳐 쓰시죠. 저도 제가 최근에 제 얘기 하나 좀 예를 들면 저도 차가 아주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한 달에 한두 번 끌까요? 제가 여기 오면서 하루에 계속 끄는 거예요. 네. 차가 딱 2주 끄니까 바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맡겼죠. 무슨 차를 2주 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바로 고장이 나요. 아니, 근데 싫어한데 맡겼더니 네. 어쨌든 돈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차를 많이 고치는 거죠. 사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회사가 잘 나간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니, 근데 고치는 수요는 늘 일정할 거고요. 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고칠 일은 없을 테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애완견, 그 다음에 주택 개선용품 판매해야 되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차를 내 차를 많이 타는 거죠. 택시를 안 타고 대중 것도 안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차가 퍼져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 남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차를 내 차를 딱 타면 뭔가 약간 그 담배 냄새? 아니 그게 아니고 차가 좀 무겁다는 느낌. 에어컨을 키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뭐가 네. 가라앉은 게 아니고 그렇게 네. 가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네. 예전 같지 예민하다. 않네. 네. 그래서 네. 한번 센터에 한번 갔는데. 예, 네. 실제 제가 그런 리포트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벨트 그러니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차를 좀 봤더니 뭔가 좀 고치고 싶다. 뭔가 좀 멋지게 하고 싶다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좋은 뉴스죠. 2만 명의 신규 직원을 뽑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가요? 어디가요? 여기 오토존 회사가. 이 기사가 그겁니다. 미국 회사죠? 예, 미국 회사죠. 2만 명을 뽑았어요? 예, 갑자기 괜히? 아, 회사가 예,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이 2만 아니, 예. 고용을 2만 예, 명 늘렸다고요?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10만 명 이상도 고용했는데요. 뭐 이번에. 한꺼번에 내보냈다가 다시 뽑은 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아, 정말 부품 수요가 네, 늘어나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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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작업하는 인원들 직원이 필요해서 뽑은 겁니다. 아, 신기하다. 아니 저는 자동차 부품은 네. 신차용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리용이 있잖아요. 근데 신차용은 요즘 생산도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되니까 줄었을 텐데 수리용 부품이 갑자기 더 늘어날 이유가 아, 물론 자동차를 많이 타다 보면 그래 한번 고쳐야 되나 이래서 고칠 수는 있는데
그게 그걸 커버해서 그 직원을 더 뽑아야만큼 많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네. 아니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나라로부터 뭐 한 400달러, 600달러 혹은 뭐 이게 지원을 좀 받았어. 이걸로 뭐 할까 했는데 마침 차 뭐 시트도 좀 구질구질 한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 핸들 같은 게 조금 야 요즘 트렌드인데 어쨌든 내가 이제 앞으로 타고 다닐 차 계속 타고 다닐 차니까 이번 기회에 약간 꽁돈 생긴 것 같은 거를 차에 한번 좀 투자하자. 요래서 좀 부품이 많이 팔리진 않았을까. 네. 아무튼 뭐 저희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리고 그 제가 오늘은 잠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네. 빠르게 하나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휴일이니까 네. 또 저희가 월요일 날이요. 네. 월요일 날 대체 휴일 아닙니까? 네.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밤이지만 못 나오잖아요, 그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 일, 월, 3일이니까 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그 버크셔스에 혹은 뭐 불량락이 됐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죠. 해외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하면 3개월에 한 번씩 SEC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어떤 주식 갖고 있는데 변동이 어떻게 뭘 사고 뭘 팔았다. 라고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폼 13F라고 합니다. 용어로 치면. 근데 그 폼 13F가 분기 끝나고 45일이 되면 수십 개 펀드, ETF, 자산 운용사 다 한 번에 나옵니다. 네. 그게 45일이 언제일까요? 분기 끝나고. 6월이 분기가 끝났으니까 네. 7월 8월 15일입니다. 네. 예. 이미 골드만삭스 나왔고요. 아마 오늘 밤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워런 버핏이 뭘 샀을까? 이렇게 하면서 뭐 유튜브 나오겠죠.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카라운드를 하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냥 구글에서요. 네. 웨일, 고래죠, 고래. 웨일, 네. 위즈덤. 웨일 위즈덤 치면 무슨 암호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여기 그 있으면 딱 긁어서 네. 보여주면 좋은데 네. 그럼 딱 메뉴에 나오잖아요. 웨일 위즈덤이라고 네. 이걸 누르시면 이게 바로 그런 13F 갖고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마 3일 동안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것만 보고 있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혹은 혹시 하버드 대학의 그 운용팀에서 뭘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다는 거죠. 네, 1억 달러면 천억 원이니까 웬만한 네. 기관은 다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 아. 대학도 나오고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 뭐 갖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한 거 들어가보면, 네. 아, 다 뻔하네 하겠지만, 네. 종목들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습으로.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버크셔SA든, 여러분들 모건스탠리든, 뭐 블랙락이든, 네. 제가 오늘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골드만삭스를 네. 한번 쳐보게 되면요. 직접 좀 라이브니까요. 고래의 지혜 뭐 이런 건가? 네? 웨일 위즈덤이라고 하면 글쎄 무슨 그 얘네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인 건 알죠 네. 저도. 이름이겠죠. 네.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 그룹인데 네. 2020년 6월 30일 기준이죠. 이게 이제 2분기에 나온 거예요. 네네. 눌러보면 딱 누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뭘 샀는지 샅샅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많이 판 거 탑 바이스 탑 셀스 해갖고 뭘 팔고 뭘 샀는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난 네. 자세하게 보시다 그러면 네. 여기를 누르게 되면요. 시어홀딩스로 눌러주게 되면 네. 모든 게 다 나오고요. 언제 얼마나 매수했는지 다 나옵니다. 오. 평단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버크셔SA는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네. 미국 시간은 8월 15일 거의 밤에 할 겁니다. 올릴 겁니다. 늦게 네. 하거든요. 이쪽 분들은 올리고 놓고 과연 뭘 샀고 뭘 팔았는지 그러면 쭉 블랙락이든 뱅가드든 굴지의 기업들이 뭘 샀는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뿌듯할 겁니다. 네. 왜냐면 창국도 네. 빅파이브 종목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 빅파이브 종목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워렌 버핏도 갖고 있고 그렇죠. 블랙락도 갖고 있고 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제도 제가 세미나 했었나 그런데 제가 미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아. 과거에 그런 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고? 네. 예. 예. 모두가 이해하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예. 미국 주식은 집단 지성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나 혼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가는 쪽에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못 하잖아요.
워낙 아니오를 많이 하셔갖고. 아니, 모두 다 아니오하라고 하면 또 저는 예. 아 그러시군요. 저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네. 망하고요. 아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도움은 가끔씩은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팁들이 네. 우리 본부장님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런 팁들이 나오니까 너무 지금 좋은데 네. 언젠가 이게 바닥이 또 날 거 아닙니까? 바닥 안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팁들이 많군요. 팁들이 많죠. 아 좋습니다. 그럼 네. 너무 한 번에 다 쏟아내지 마시고. 네, 아니 뭐 예. 하나 하나씩. 아니 이런 거는 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휴일에 네. 아, 혹시 이제 굉장히 심심하시고 다운할 네. 분들을 위해서 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막 저는 딱 알죠. 다음 날 유튜브에 보시면 워런 버핏이 뭘 샀네, 뭘 팔았네 막 올리는 거예요. 짤로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딱 보시고. 저장 시켜놓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정보죠 이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미국장이 이제 미국장이 일단 시작을 했죠. 네. 한번 좀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별로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약보합 출발입니다. 약보합 출발. 약보합 출발인데 S&P 500 다우는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만 촉보 올라가는데 아마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제 보시면 테슬라가 아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반영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실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투자기는 올리고 목표주가 올린 것도 반영을 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웬만하면 테슬라를 가지고 투자기는 올리는 게 극히 드물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잘 올렸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빠지지는 없지만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부양책도 없고 당분간 없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그냥 전반적으로 또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혀를 찌를 수 있으니까요. 예, 또 상승에 한번 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혀 찔리는 거 아니고 허. 허를 찔려야죠. 혀라고 그렇군요. 네. 혀를 찔리면 많이 아프죠. 네, 그렇죠. 네. 저희 채팅창에서 네. 본부장님이 이런 주식 좋습니다라고 네. 하면 정프로는 받아 적잖아요. 근데요? 채팅창에서 두려워해요. 정프로가 받아 적고 살까봐. 내가 받아 적으면. 아니 계좌를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좌를 공개하시죠. 아, 제 계좌? 예. 아유 그럼 여러분 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아 오늘 금요일 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뭐 주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뭐 웃으면서 이렇게 또 우리 장보 부장님과 그러게요. 예. 하니까 참 재미는 있고 좋네요. 오늘 네. 밤은 계속해서 좀 좋은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정말 미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여러 팁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보시는 이 정보의 양 같은 것들이 예, 이게 보통 정신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이번 한 주도 금요일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잠깐 쉬시고 화요일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예, 예. 맺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